이건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방부제 미모라면 저만의 비법이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배우 주원입니다. GQ 8호로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네, 재밌게 멋지게 잘 촬영했고요. 어떤 사진이 나올지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원의 TMI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MI는 카터 배역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액션 영화가 있다면, 모든 액션 영화를 네, 다 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본 시리즈를 가장 많이 봤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액션 영화는 모두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카터 다시 찍고 싶은 장면이 있다? 없다. 다시 찍을 수 없다. 정말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화 자체가 한번 NG가 나면 정말 이건 큰일 났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감독님도 또 스태프분들도 모두가 만족스럽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찍고 싶지 않다. 최근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 제가 항상 이 백팩 아니면 이 클러치를 들고 다녔는데,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크로스백을 샀어요. 좀 짐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뭐 어딜 가면 항상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스타일이라 크로스백을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흰옷에 뭐 묻었을 때 세제 그리고 가글, 립밤. 식단 관리할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가장 참기 힘든 야식 메뉴가 있다면. 우선은 메뉴를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고민할 때 그래, 샐러드, 닭가슴살을 생각하지만 나는 계속 어떤 치킨이나 이런 메뉴를 보고 있다. 뭐 가장 힘든 건 치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부제 미모를 유지하는 나만의 비법. 글쎄요, 제가 방부제 미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부제 미모라면 저만의 비법이 있다면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건강하게 먹는다. 유산균을 먹고 또 건강한 음료를, 모든 색깔의 야채를 어떤 이렇게 시럽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항상 물에 아침에 타 먹는데, 그거를 먹으면 하루 컨디션이, 하루의 시작이 좋더라. 저는 딱 운동을 두 가지밖에 안 하는데, 웨이트랑 골프. 골프를 좋아하지만 웨이트는 또 어쨌든 제 직업상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근데 웨이트를 병행하다 보니까 골프도 더 잘 쳐지더라.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다면,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를 보고 있는데, 하나 추천을 하자면 알피스트라는 다큐를 봤어요. 보는 사람이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느낌? 그리고 저는 어떤 산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보면서 뷰를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다큐였어요. 알피스트 한번 봐보세요. 어릴 적 별명은, 제 본명이 문준원인데 어릴 때는 그렇게 이름으로 별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문어였어요. 맡은 배역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고등학교 때 제가 세탁소 주인 역할을 했었어요. 세탁소 할아버지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좀 돌아가는 일상들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 저는 최대한 배역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해보고, 아닌 거는 사실 뭐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Q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주원의 TMI. 등에 점이 있다? 그게 복점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고, 점 같지 않은 피부색보다는 살짝 진한 점이 있다. 기분을 업시키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은, 예전에 내가 아는 아이돌의 음악을 듣는다. SS 핑클 때부터 옛날에 신나는 여름 노래, 뭔가 내가 가사도 알고 더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이래서 더 기분을 업시켜주는 것 같아요. 최애 아이돌?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해서 그런지 SES밖에 떠오르지가 않네. 네, SES 많이 좋아했죠. 네, 책받침도 SES였고. 가장 최근 현실에서 입틀막한 일은? 이건가? 모르겠는데요. 제 성격이 약간 입틀막한 일을 잘 안 만드는 성격. 그래서 잘 없을 수도 있어요. 낮, 밤, 새벽. 저는 낮을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스타일이고 해가 질 때쯤이면 항상 집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낮에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시작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착착착 움직이다가 5시쯤 되면 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은 주원의 시간? 미래로 한번 가서 뭐가 더 발전에 있나, 과거로 와서 투자 한번 하고. 네. 그래서 미래로 가고 싶습니다. 올 여름 가고 싶은 여행지는 누구와? 사실 어디라도 가고 싶어요. 뭐 가까운 곳이 됐든 먼 곳이 됐든 어디든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저는 놀러 가는 것보단 우선 일을 하러 가고 싶고 팬분들을 먼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해외에 있는 팬분들을 보러 가고 싶다. 그리고 겸사겸사 하루 이틀 쉬면 좋고. 함흥냉면 대 평양냉면. 저는 평양냉면. 대전에 있는 숯궈런이라는 평양냉면집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3대째 내려오는 음식점인데 평양냉면도 맛있고 만두 그리고 닭백숙 같은 거 그것도 맛있고 한번 가능하시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행복 치트키. 저는 이렇게 막 혼자 있는 걸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뭔가 함께 무엇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일할 때도 그렇고 뭔가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런 자리가 저한테는 행복을 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GQ 촬영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앞으로 카터 공개와 함께 네, 여러 어떤 홍보들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아마 다른 것들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GQ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카터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